대형 선박은 수항을 하는 그런 중간에 대형 선박이 저희 선박을 추돌하여 발생한 전복사고였습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에요. 예.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예, 뭐, 대회를 마친다는 게 힘들겠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편도 가능성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구명조끼 같은 거 착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조끼를 보지는 못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긴 한 것 같아요. 가족 출국 스케줄 현황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모든 가족들과 연락이 되었고 원하시는 현재 그 생존 고객이든 모든 고객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항공편이 섭외되는 대로 모두 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고객들의 희망하는 가족을 취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국을 희망하는 가족분들은 이 시간 현재 총 38명입니다. 모든 항차별로 저희 직원 2명씩 동행하여 가족분들을 안전하게 현장으로 자,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 참 좋은 여행사 관계자가 이 가족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기 위한 이 방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지금 진행되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자, 저희는 준비된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했죠. 자,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였습니다. 동유럽 여행을 떠난 한국인 단체 관광객과 관계자 등 모두 33명이 탑승해 있었던 유람선이었습니다. 귀국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던 날 밤에 벌어진 비극이었는데요. 자,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4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헝가리 경찰이 이번 사고 현장, 그러니까 사고 순간의 정확한 영상을 결과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고 순간에 어떤 사고였는지가 선명하게 찍힌 화면인데요. 이 뒷부분에가 큰 대형 유람선이고요. 앞부분이 침몰한 이번에 인어라는 헝가리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배가 전복되는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형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유람선이 앞에 있던 작은 유람선을 밀어붙이면서 곧장 다리 교각을 지나면서 전복되는 그 순간의 모습을 헝가리 경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황은영 기자. 지금까지는 아주 멀리서 찍은 희미한 화면밖에 없었는데 헝가리 경찰이 선명한 CCTV 내용을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크루즈 선박이 지금 소형 여객선을 지금 유람선을 후미해서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선 규모와 탑승 인원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후미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힘없이 바로 물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급류에 급속하게 휘말려서 빨려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 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요, 이 전복된 선박은 길이가 25m밖에 되지가 않고 실제 뒤에 와서 추돌한 선박은 5배, 6배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크루즈 유람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25m짜리 작은 유람선의 경우에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유속도 워낙 빨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이제 유람선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지금 대형 유람선 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형 유람선이 계속 밀고 갈 정도로 소형 유람선이 힘없이 딸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크기 차이가 컸던 거고, 이 소형 유람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7m밖에 안 되는 한 60명도가 최대 인원일 정도 작은 소형 유람선이었고요. 대형 크루즈는 굉장히 이제 등체가 크기 때문에 바로 밀리면서 물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기 그림을 보면 교각 밑으로 여러 대의 선박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저 강은요, 야경을 볼 수 있는 유람선들이 아주 빽빽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이게요, 실시간으로 부다페스트 이 강을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입니다. 비가 그치긴 했지만 지금 강 수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요. 5.8m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헝가리 경찰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물 색깔을 보십시오. 폭우가 내려서 흙탕물에 가까운 누런 물빛을 띠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 다리가 바로 사고가 났던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는 CCTV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승 부장. 네. 일단은 왜 저기서 사고가 났느냐. 아까 제가 여러 대의 선박들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언급을 했지만, 네. 이 저희가 부다페스트 관광객들한테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유람선이. 예, 보통 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시내 관광을 다녀요. 네. 높이 있는 언덕도 가고, 왕궁도 가보고, 또 대통령궁도 가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한국인 관광객들 특유의 그 많은 곳을 둘러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 한 저녁 9시경 정도 유람선을 탑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란 도시가 이 큰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부다, 오른쪽에 페스트, 이 두 도시를 합쳐서 부다페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사고가 난 지점, 저 다리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반대편 쪽 경치를 보고 오는 그런 코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하. 네. 지금 그런데 저 사고가 난 선박, 네. 허블레안이라는 작은 선박은 25m고요. 뒤에서 추돌한 대형 유람선의 경우에는 길이가 무려 135m에 달하는 크루즈죠.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 네. 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크루즈는 크기도 크지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낮고 작은 배를 추돌하면서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전복이 된 것으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뉴브강이요. 이 독일어로는 이제 도나우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수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은 독일에서 발원을 해 가지고요. 쭉 동유럽을 관통해서 이 흑해까지 흘러들어가는 그런 네. 강이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그렇죠.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왈츠곡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굉장히 물속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한강보다 평균 유량이 그 한 10배 정도 빠른 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간절하게 네. 구조자가 좀 제발 생존에 있었으면 하는 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고 순간의 영상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바이킹 서진이라는 135m 길이의 초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25m밖에 안 되는 허블레안이라는 선박을 뒤에서 추돌하고 교각 밑으로 몰고 가는 그 순간입니다. 교각 밑으로 들어가자마자 허블레안이 호는 옆으로 전복이 되면서 물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화면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헝가리 경찰이 조금 전에 공개한 사고 순간의 영상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배들이 교각 밑을 분주하게 드나드는 모습. 저렇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 사고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도 이건 예견된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야경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대형 크루즈들이 대거 들어왔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네. 소형 유람선만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대형 크루즈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대형 크루즈들만 가지고 운행할 상관없는데 아하. 대형과 소형이 같이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섞여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강은 강폭은 정해져 있는데 대형 크루즈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소형 유람선들을 지금 본 것처럼 잘 보지 못하거나 아하.
특히나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밤에 많이 운항을 하는데 밤에 운항하다 보니까 보이죠. 그만큼 소용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났다. 지금 이런 게 지금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자, 실제로 이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관광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보면은 뭐 굉장히 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제가 봤을 때는 언론 생각할 때는 30척 이상.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좌측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강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강이에요.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뭐 대열을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충돌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도 초대형 덤프트럭과 소형 승용차가 같이 달리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런데 저기는 물 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제대로 마음대로 도로만큼 할 수도 없는 데다가 강폭도 굉장히 좁은데 저런 큰 대형과 소형의 선박들이 섞여 있다. 네.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네요. 예. 그리고 이 날씨가요. 굉장히 5월이면은 보통 이 동유럽에 비가 그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고 당일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강행을 했을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현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설득을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자, 몇 시간 전에 다니브강을 비추는 CCTV를 보면 앞이 빗방울 때문에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날씨에 바람까지 겹치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이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헝가리 경찰에서 공개한 저 사고 순간의 영상.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왜냐하면 저 화면을 보면 지금 뒤에서 오는 배가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점을 어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가해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가 분명히 지금 확인되는 거잖아요. 저건 보상 문제하고도 굉장히 지금 직결되는 증거 영상 아닙니까? 그렇죠. 뭐 헝가리 법제가 우리나라 법제 어느 게 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법의 규정을 떠나서 어쨌든 저런 사고를 났을 때 1차적인 책임이 그 선박 충돌 같은 경우 충돌한 가해 선박이 있다는 건 그건 사실은 거의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제의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 저 사고의 원인을 지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가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헝가리 경찰도 굉장히 발빠르게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강경화 장관도 출발했다고 하죠. 네. 결국 지금 외교 당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색 저 실종자 수색 지원하는 거랑 그 헝가리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지금 파악하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 그건 보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희생된 국민이 최소한 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확적한 적절한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외교란에 총동원해서 헝가리 경찰과 좀 협업을 할 거예요. 네. 아마 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는 가해자의 책임 소재 문제는 네. 바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요, 이 컴컴한 그림이어서 혹시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같은 배의 낱그림을 저희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른쪽 화면에 슥 지나가는 작은 선박이 25m짜리 허블레아니 선박이고요. 저 왼쪽이 바이킹 시즌 길이 보십시오. 135m가 넘는 대형 크루즈고요. 바로 옆에 오른쪽 허블레아니는 아주 작은 통통배같이 느껴질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 왼쪽에 바이킹 시즌이 허블레아니를 뒤에서 들이받는 순간 낙엽처럼 그냥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 정도로 길이와 크기가 차이가 나는 두 선박이 교각 밑에서 충돌을 했다. 추돌이죠. 뒤에서 들이받는. 자, 일단은 이 도로도 아니고요. 물 위에서 뭐 신호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신호가 없죠. 네. 그런데 이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그 대형 크루즈가 갑자기
교각적으로 밀어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속보가 전해져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갑자기 선회를 했는지. 그렇죠. 네. 왜 갑자기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는지 때문에 수사 속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고가 난 초기에는 뭐 기상, 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영업을 한 게 아니냐, 조업을 한 게 아니냐, 또는 이 낡은 선박이어서 쉽게 가라앉은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 그림이 공개되면서는 가해 선박이 명확해졌으니까 사고 원인도 그쪽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악천후 속에 이 여행을 감행을 한 것이 일단 한 가지가 있겠고 네. 또 말씀하셨듯이 선박 자체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또 유력한 선장의 어떤 운전 부주의가 네. 있을 수가 있겠죠. 아하.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때는 대형 크루즈 선박이 지금 우리 유람선을 뒤에서 후미에서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향이 뭐 어떻게 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박이 매우 노후된 선박이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 노후된 선박이었습니까? 지금 확인된 바로는 1949년 러시아에서 이 배가 건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70년 이상 된 네. 매우 노후된 선박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부분도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쉽게 전복된 것을 보면 복원력이 좀 약해서 그렇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1980년대 헝가리제 새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 선박이 그만큼 힘이 없이 이 대형 크루즈 선박에 부딪혔을 때 유속도 빠르고 또 네. 물길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소용돌이처럼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아하. 없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자, 그리고요. 사고 목격자가 직접 찍은 영상 화면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게 지금 제대로 보이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화면이 흔들려서 제대로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헝가리 경찰이 공개한 화면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저 장면 지금 결정적인 사고 순간을 공개한 헝가리 경찰의 화면인데요. 자, 허블레아니 유람선 측은요. 조금 전에 황아람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지나치게 낡은 선박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결함은 없다.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70년의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5년만 지나도 선박은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저, 그런 기정이 있어요. 지금 25년 되면 운항을 못하지. 지금 덕구가 그렇게 새로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쓰던 배들도 다른 외국에서 다 뭐 사하고 그런 실정이네요. 지금 여기서 20년 넘어서 25년이 되어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들이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는 그런 추세예요. 자, 이 시간 현재 다뉴브강 비추고 있는 CCTV의 모습입니다. 비는 더 이상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그친 상황인데 물은 여전히 유속이 빠르고요. 시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지에서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뉴브 강에는 유람선이 떴던 그 시간에 장대비가 내리는 악천후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탑승 유람선 침몰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도요. 이 비 때문에 강물이 급격히 불어난 데다가 곳곳에서 급류까지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다뉴브 강에는 여느 날처럼 유람선들이 모두 뜨다시피 해서 평소와 같은 코스로 유유히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우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죠? 어젯밤 그 네,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속보 보고 깜짝 놀라서 일기예보를 찾아보니까 네.
이 다뉴브강이 저렇게 흙탕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회색 빛깔로 정말 많은 비가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천둥 번개까지 쳤다. 아하. 그래서 일부 유역에는 뇌우 경보까지 내렸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항을 했을까? 네. 네. 왜 우리 관광객들은 관람을 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번개까지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다뉴브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순간 유속도 평소보다 매우 빨라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그렇다면 이 유람선 투어 일정을 취소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시 수위는 높았으나 모든 유람선들은 정상 운행 중이었고 저희 회사 고객들을 태운 유람선도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황원한 기자, 그러니까 여행사 측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상황은. 충분히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가 오는 그 악천후 속에서 왜 굳이 감행을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사고 직전에 하선 명령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수많은 배들이 이제 정박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혼란 가운데서 또 이런 사고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입니다. 아하. 물론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네. 또 이 일정을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행사 측에서는 여행객들에게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또 그 환불 조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여행자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아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뉴브강 위에 떠올랐던 이 수많은 유람선들 그리고요, 충돌 위험을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운행을 한 대형 선박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물살을 보고 이거는 뭐 몇 초에 몇 미터씩 떠내려가는 이건 물살이다. 지금 전복댐이 상당히 이어받아. 외국인만 태우는 그런 유람선이나 이런 거 있죠. 구명조끼 입어서 한 명도 못 벗었잖아. 다뉴브강에 있는 유람선은 구명조끼를 아무도 안 입는다는 거죠. 불안한 것보다 모든 사람이 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입는갑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지문 처장. 예. 아니, 저렇게 배가 많이 떠다니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은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다뉴브강 야경을 봤다는 사람들 여러 명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다들 구명조끼를 받았거나 입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만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크루즈까지 동원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야경을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설마 사고가 날까 이런 아까 말씀하신 불안, 이제 안전 불감증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한강에서 유람선 타면 다 구명조끼를 주게 돼 있고 그렇죠. 구명조끼를 입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헝가리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대형 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수진 부장이 실제로 다뉴브강에서 저 유람선을 타보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구명조끼 안내를 받거나 또 배포를 했나요? 받으신 적 있나요? 테스트를 물론이고 간에 이 유럽 국가에서는 주로 이 강이나 호수에서는 구명조끼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7년 4월에 저 다뉴브강을 갔었는데요. 네. 그때 아이하고 갔을 때도 구명조끼를 받거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어요. 아하.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놀라운 거는 이 강에 저렇게 큰 크루즈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아,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저렇게 큰 크루즈들이 많지는 않았을 때였군요. 저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 최근에 저렇게 예, 갑자기 늘어났군요. 동유럽의 여행객이 급격히 늘면서 아하. 지금 이 크루즈까지 강에 떠다니는 저런 모습이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센강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것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구명조끼 문제는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들으셨죠?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다뉴브강 위에는 저렇게 초대형 유람선들이 많지는 않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급격히 관람객들이 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한 대형 유람선. 자, 이 유람선에 오늘 작은 유람선이 처참하게 침몰하게 된 겁니다. 자, 황하란 기자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대형 선박이 뒤에서 추돌한 게 침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겠죠. 하지만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 속에서도, 뇌우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도 강행한 관광 상품, 거기다가 노후된 선박, 조금의 충격에도 전복돼버린 낡은 선박,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은 관광상품. 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안전불감증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세 가지가 모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앞서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구명조끼 부분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도 조금 몇 명이라도 더, 조금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이 선박 운항사 대변인이 배에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이 승객과 승무원 일을 챙겼을 수 있었을지 정말 의문이 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정말 네. 붕괴를 일으키는 발언이고 네. 또 배가 너무 빠르게 침몰을 해서 경보를 발령할 시간조차 있었을까 이런 네. 발언을 했거든요. 이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네.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관광객의 진술에 의하면 정말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았고 그나마 갑판 위에 나와있던 사람들은 물 밖으로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었지만 그 아래층에 실내에 있었던 다른 승객들은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3대 가족이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하라 기자. 네. 지금 우애가 아주 각별했던 남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또 신금을 울리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우애가 좋았던 남매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누나는 구조가 돼서 생존을 했지만 남동생은 지금 실종상태. 실종상태로 지금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저도 동생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봤지만 정말 우애가 남다르지 않고선 이런 해외여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누나의 마음이 어떨지 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가 않는 상황이고 네. 남동생은 뭐 회사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에 네. 일이 조금 힘들어서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아하. 잠시 휴지기를 가지기 위해서 누나와 함께 네. 누나는 대전에서 공방을 다닌다고 하는데 네. 남동생과 함께 첫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잠깐 휴가를 내고 유럽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실종자 가운데는 6살 가장 어린 아이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계속 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1가족이 떠났던 네. 여행이었다면서요. 지금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3대가 변을 당한 가족의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와 딸. 이 딸은 6살짜리인데요. 이 딸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워줬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딸이 너무나 그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니까 우리 3대가 함께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네. 일종의 효도 관광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효도 관광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할머니의 환갑 여행으로 떠난 여행인데 자,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부디 반드시 이 가족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하란 기자, 일단은 오늘 중으로 헝가리 정부에서는 이 침몰한 배를 건져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침몰한 배를 건져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다만 지금 200여 명의 어떤 구조 인원을 투입을 하고 첨단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 추가 구조 인원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국민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가 그렇죠. 소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적은 항상 있으니까요. 지금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이 될 거라고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